아 근데 처음에 많이. 이제 투자하신 건 미분양이었잖아요. 네네. 겁나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이게 왜 미분양일까? 네네. 왜 그런 걱정이나 고민이 생기잖아요. 아 그런 게 있기는 네. 했죠. 근데 네. 제가 그 지역에 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송도에 원래 네, 살고 계셨어요? 원래 송도에 본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조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릴 때도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지만. 네네. 뭐 여기 들어가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도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뭐 그런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네. 분은 아닌데 네. 근데 집값이 실제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조금은 느꼈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역을 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어도 뭐 과감하게 아.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네. 설령 떨어져도 내가 살면 네, 되니까, 살면 되니까. 실거주 하면 네, 실거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부동산에 50권을 막 네. 읽으시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막 공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공부하고 이제 네. 내가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게 뭐 있으세요?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네. 가장 큰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들. 그러니까 네. 그 돈의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네. 조금 더 내가 어떤 투자나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확률적인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뭐 100억의 시드를 굴리는 분하고 아, 그쵸. 100만 원의 시드를 굴리는 분하고 네. 같은 수익률이 10%가 나도 네. 얻는 자본적인 수익이 그쵸. 물론 수익률로는 똑같지만 네. 얻는 절대적인 절대치가 그쵸.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은 내가 시세 차익형이든 어떤 이 자본을 크기를 크기는데 처음에 이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자산의 크기를 최대한 불릴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허들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그 허들이 이제 네. 얼마가 모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종잣돈으로 네. 금액을 표시는 했는데, 네. 최소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네. 어떤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제 급여 월급쟁이라고 하면은, 네. 뭐, 처음에는 뭐, 짠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절약도 하고, 네. 저축도 해서 그 정도 돈까지는 만들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분양권을 구입할 때, 네, 네. 딱 10%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억 중반 정도의 분양권 가격이었는데 네. 한 10%니까 한 3억 3,500만 원 정도로 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네. 그러니까 한 그 정도면은 지금도 네. 충분히 그 뭐 분양권이든 네. 아니면은 뭐 갭 투자든 네. 좀 지방권이든 이런 경우에는 그 정도 돈이면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제 네. 돈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저는 토목공학. 토목공학. 네. 아니 공대 나왔어요. 책을 보니까 네. 그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야 네네. 된다. 돈이 없을수록 네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와서 네. 그 재무제표라는 걸 공부했는데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예. 왜 재무상태표를 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만들어야 네. 될까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의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나를 알아야 앞으로 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산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 회계사들이 하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자산을 순자산과 부채로 분리를 해서 네. 구분하라는 게 시작이거든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를 매월 만들다 보면은 네. 순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 좀 보여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네. 순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일종의 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무상태표의 두 가지 조금 이점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세우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매월 나의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그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내 네.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 네. 과감하게 솔직히 이제 뭐 좀 부채를 줄이는데 먼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네. 재무상태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2030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네.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네. 혹시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은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종잣돈을 먼저 모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면 모으는 기간이 네. 어찌됐든 간에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네. 보통 한 2년 정도? 뭐 보통 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도 네. 조금 월 한 100에서 150 정도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조금 타이트하게 모은다고 하면 2년 네. 조금 뭐 맞벌이라고 하면 1년 안에도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를 같이 종잣돈을 모으면서 하면 네. 그 자기가 이제 맞는 그 투자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네. 어떤 분야든 간에 나오면 그 방법을 가지고 조금 실제 책에 나온 방법이나 강의에 나온 방법을 활용을 하면 조금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한 3, 4년 안에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종잣돈을 만들면서 네. 공부를 병행하고 그쵸. 그 3천, 3천에서 네. 5천만 원 동안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내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면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1억을 만드는 게 네. 가장 빠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네. 종잣돈을 이제 만드는 걸림돌 중 하나가 네. 보험이다. 보험. 지금 네. 보험 지금 가입을 안 하셨나요? 아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보험 가입을 네. 그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걸 많이 해지를 했어요. 많이 뭐 종신보험 같은 거는 네.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종신보험은 죽어야 나오는 건데 네. 사실 그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내 의지보다는 그 주변 지인이나 뭐 부모님 뭐 지인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 지인 중에 누가 뭐 보험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을 네. 다 펼쳐놓고 네. 보면 실제로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가 네. 그 어떤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건데 그렇죠. 중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보험 가입하고 B라는 보험을 가입이 돼 있으면 네. 중복 보장이 안 되게 돼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두 번 내는데 네. 보장은 한 번만 받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종신보험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죽어야지 나오는 건데 네. 이 죽어야 나오는 시점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언제 이거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 보험금을 받는 시점하고 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텀이 너무 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종신보험을 오늘 1억 원짜리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기대치는 한 40년, 50년 뒤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1억이 가치가 네. 정말 4, 50년 뒤에는 네.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받는 혜택이 네. 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당장 위험을 좀 감수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보장 빼고는 네. 좀 정리를 하면 네. 그 돈으로 오히려 적금을 들여서 내가 어떤 다른 종잣돈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굴릴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만드는 게 네.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험을 싹 다 해지하신 거야? 남겨놓으신 보험이 있으세요? 최소 보험만 남겨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최소 보험 우리 실비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냥 아프면은 네. 다쳤을 때 이제 받는 실비 보험이 제가 네. 아마 만 원짜리일 거예요. 만 원짜리인데 네. 실제 한도는 5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나오는 뭐 그런 실비 보험인데 네. 매월 이제 한 만 원 정도 되니까 네. 뭐 금액적으로 그렇게 부담이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액보험이라고 해서 뭐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암보험 같은 경우도
중복돼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암보험 같은 크리티컬 보험 하나, 네. 실비 보험 하나 뭐 요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경제학을 공부하면은 네. 그 재테크를 잘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질문 받았고요. 네. 어떠세요? 경제학도 공부하셨어요 일단? 경제학을 네. 깊게 공부하지는 않고 네. 뭐 원론 수준에서만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고 네. 아 제가 대학원은 네.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 대학원을 네. 지금 회사 조금 업무의 연장으로 해서 뭐 경영대학원에서 네. 뭐 금융보험학과를 다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실무적인 학과라서 그쵸. 뭐 일반 학문을 배우는 학교는 아니고 이제 전문대학원이잖아요. 네. 직장인들 네. 다닐 수 있는 네. 다녀서 조금 배우긴 했는데 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배운 거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일반인 수준보다는 조금 아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학문인데 네. 사실 경제학자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을 일군 오너들이 그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네. 큰 뭐 기업을 이룬 거는 아니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은 뭐 도전 정신이나 네. 뭐 결단력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부자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 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책에서는 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네네. 뭐 경제학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흐름을 모르면 그 투자처가 과거에는 맞았는데 현재는 틀린 것들도 있고 과거에는 틀렸는데 네. 현재에는 맞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파악을 할 때 네. 경제 흐름이나 경제신문으로 공부를 하면 그런 어떤 트렌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중요한 트렌드들을 경제에서 조금 발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는 거고 네. 단순히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경제학을 네. 경제학이 네. 그 이제 저자님의 그 38억을 네. 만드는데 네. 그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네. 20% 정도는 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제 생각보다 높네요, 일단. 네. 아, 이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네. 이제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가 네.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독서를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독서를 공부한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좀 강의를 듣거나. 그쵸. 그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내 거로 좀 만드는 게 그 네.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먼저 뭐 짧게는 뭐 5년 뭐 길게는 뭐 한 20년 이렇게 좀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가들이 뭐 자신의 SNS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유료 강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의를 좀 흡수를 해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그 정말 이 사람이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오로지 이제 강연료, 네. 뭐 조회수, 네, 유튜브로 따지면 이제 조회수 네. 소위말을 해서 좀 어그로 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수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전문가하고 가짜 네. 전문가는 네. 이제 뭐 확정 수익이나 네. 내 말만 들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네. 이렇게 좀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네. 좀 가짜 전문가가 그쵸. 아닌가 싶고 뭐 진짜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후배들한테 네. 조금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찍어서 이거 100% 올라갑니다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네. 그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네.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